네, 총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여야는 막바지 공천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략짜기에도 나섰는데요. 이제 관심은 각 당의 선대위원장 인선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정홍김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도 여야 공천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야 이제 공천 작업이 정말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먼저 국민의힘 공천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경선 대상 16곳, 또 국민 추천 지역 5곳을 제외하면 지역구 후보들이 모두 정해졌는데 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현역 물갈이 비율이나 아니면 친윤계 생존율을 고려하면 당이 강조한 좀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초반에 민주당의 공천이 상당히 파열음을 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불만 표출이 덜 되는 국민의힘의 공천이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과거의 공천을 보면은 공천이 잘 됐다라고 평가받았던 정당의 특징은 뭐냐면은 실제로 기득권을 많이 내려놓든지 아니면은 당 권력과 한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킴으로써 공천이 잘 됐다는 소리를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 스스로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특히 친윤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제원 의원이 스스로 자기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내려놨을 때는 굉장히 그 자체가 깊은 인상을 줬는데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역이 많이 지금 공천을 받고 있고 교체율이 지금 35% 정도로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친윤이라 그런 사람 다 살아남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불평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 결국은 어떤 공약과 선명성을 갖고 이제 임하느냐 선거에 그리고 돌출 변수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 비례대표가 남았잖아요. 그런데다가 국민 추천제라 그래갖고 좋은 지역에 이제 누가 되느냐 이것에서 만약에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그 후보가 뭔가 사회적인 그 기여도가 있고 그다음에 명망이 높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시스템 공천이 가동한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이 됐구나 혹시나 했는데 비례대표에 이런 사람이 왜 올라왔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인사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을 아마 이제 그 조심하면서 공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현역 교체율과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난 총선보다 좀 현역 교체율이 낮은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에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30% 초반에서 30% 중반에 이를 때 지난 선거에서 대부분 승리해 왔다고 본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뭐 지난번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너무 많이 교체해서 졌다 이런 이제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학습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좀 덜했고 국민의힘은 평균 45% 정도였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60% 상회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라도 너무 많이 잘랐다, 교체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체할 대상자가 별로 없었다는 측면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교체해서 졌다라는 학습 효과에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쌍특근과 관련해서 현역을 초반에 많이 잘랐을 때 혹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당의 균열 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상당히 어떤 그 현역에 좀 이로운 룰 세팅을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 그대로 나타났고 문제는 실제로 뭐 현역이 얼마나 교체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양당 모두가 사실은 말하면 친윤 공천, 친명 공천으로 됐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가 당의 어떤 체제 안정을 기하는 그런 공천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측면의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랐냐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를 공천했냐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례대표 공천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인물이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입니다. 이제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을 했어요.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당이 그러면 호남 출신인 인 위원장의 카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거라고 보세요? 본인도 지금 신청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비례대표 안정권 안에 들어가는 것과 더불어서 혁신위원장의 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인효환 교수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위성정당 공관위원장으로 아마 임명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렸었어요. 근데 본인은 관심 없다고 하다가 지금 신청을 했다라는 걸 봐서는 지금 예측이 거의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호남 출신이라는 특징과 그다음에 혁신위에서 적극적인 그런 어떤 그 물갈이를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그 당이라든지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상당히 원활한 것을 그 스스로 많이 피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될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인 위원장의 혁신위는 사실 예정보다 좀 짧게 끝났는데, 이번에 다시 정치계로 돌아올 거라고 보시는지. 이제 어쨌든 뭐 비례대표 신청을 한 것 같으니까요. 이제 정치를 하겠다. 그동안에는 지역구 출마, 수대문 출마를 했는데 사실은 뭐 인효환 전 혁신위원장 뭐 사모님 되시는 분이 극구 만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렸고요.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에 나오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경선 과정이나 모든 리스크가 좀 높았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이제 당의 제안으로 비례대표 하는 것은 굉장히 무슨 경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차원은 없는 것이고 비교적 중반 또 앞번호라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정당과 나눠서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은 사실 병립품과 같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현재로는 뭐 20석 가까이 당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중간 정도 한 10번 정도의 미래 번호를 받더라도 충분히 당선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소위 이재명 대표 체제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의 공천의 파열음이 큰데다가 수도권 공천에 있어서 임종석 또 할 것 없이 여러 어떤 기동민 비롯해서 호남 출신의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컷오프 되면서 호남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 특히 구로 곡선 같은 경우는 근향엽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이정현 후보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아마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우택 의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돈봉투 논란이 불거졌는데 공천이 유지가 됐어요. 어쨌든 공관위에서 한때 공천 취소도 시사를 했었는데 증거가 부족하고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관련된 내용을 기각을 했어요.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는데 충북에서 첫 6선 도전이거든요. 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공관위에서 많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지역에 내려가면은 이렇게 다선일수록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을 큰 인물로 키워줘야 된다라는 또 인식도 일정 정도 자기 고향 사람 작동을 하죠. 그리고 어찌됐든 그 돈봉투와 관련해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인데 공관위 입장에서는 객관성이 없어서 기각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요. 지금 사실 관계에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러면은 어떤 증거로서 정우택 의원은 완전히 클리어 됐다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은 이미 공격할 태세를 갖췄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공천 파동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짓고 민주당의 전략은 명약관화예요. 뭐 심판 벨트 해갖고 이제 무조건 공격하겠다라는 것인데 특히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다섯 가지 쟁점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지난번 쌍특검 이후에 또 뭐 그 여사 관련 문제라든지 또 뭐 최수근 상병 문제라든지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다섯 가지 쟁점을 정한 데다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몇 가지 또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뭐 자기네들이 명명하는
예를 든다면 무슨 뭐 최수근 상병 공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방어할 것이며 특히 이 지역에서 오히려 정우태 후보는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으니까 공관위는 결정했을 텐데 그런 일련의 야당의 공세에 수도권이 어떻게 유권자들이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치밀한 그런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야당의 공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을 바로 냈습니다. 즉각 내면서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거다. CCTV 등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바로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뭐 국민의 공관위 입장에서는 이분이 어쨌든 경선에서 이겼다고 하는 거고요. 또 공식적인 어쨌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말하자면 그 영등포의 김영주 의원처럼 수사도 받지 않았고 기소도 한 적이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우태 그 후보에 대하여요, 의원에 대하여 공천 주고 싶지 않아도 현재 기준에서는 기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았을 땐. 근데 아직까지 경찰이 수사 단계도 아니고 내사 단계에 있을 거고 검찰이 이걸 들여다보고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공천을 안 줄 도리가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CCTV 자료가 나왔고 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나중에는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3월 말, 4월 초에 상당히 한 번 더 이게 말하자면 지역의 다른 그 메시지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게 아마 국민의힘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지역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강일 전 위원장이 후보로 확정이 된 지역인데 이 이강일 전 위원장이 공천 경선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꺾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둘의 대결에 대해서는 판세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글쎄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충청권이 사실은 그 전보다 훨씬 국민의힘에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이번 흐름에서도 내부 각 당이 다 여론조사를 할 텐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후보를 바꾸고 싶지 않은 이유도 이 후보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많고 다만 정우택 후보가 만약 돈봉투 의혹을 말끔히 씻지 않으면 사실은 판소에 따라서는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민주당 공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당은 이현주 의원의 공천이 관심이었는데 공천이 됐습니다. 네. 용인 정의죠. 또 영입 인재 1호 박재 변호사도 문희상 전 의장 아들 문석균 후보를 누르고 후보가 됐는데 이 공천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3인 공 경선, 2인 경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고요. 네. 그나마도 사실은 이제 그 경기도시공사 이현욱 후보 그다음에 박승민 후보하고 같이 했는데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용인정은 그렇게 민주당이 나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말하자면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의정부 같은 경우도 차라리 그 박지혜 후보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민주당에서는 좀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말하자면 문희상 의장의 그 아들이라는 것이 결코 지난번에 탈당했고 했던 부분들이 결코 그 본선에서 결코 좋지는 않고 다만 지역의 조직력은 그분이 더 많았겠죠. 그러나 당의 입장에서 이미지나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뭐 결과를 미리 우리가 뭐 그걸 도덕적 기준으로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의 부담이 조금은 줄었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또 공천 발표가 있기도 하고 친명계 약진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친명계의 약진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친명 횡재라는 말까지 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말이 경선이지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당원하고 일반 여론조사라고 그러는데 요새 정치권에 대해서 당원이 아니거나 정치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그 불신과 혐오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화 여론조사를 했을 때 당원의 그런 그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당원들이 대체로 당대표의 의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현주 의원이 복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천을 따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정치 지도자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다라는 뼈아픈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수 중에 우파 지지층 중에 굉장히 강성 지지층들이 환호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명계가 중심이 된 당원들에 의해서 공천을 받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의정부 같은 경우에 박지혜 변호사, 우린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명계라는 것이 이 민주당에서 살아남는데 얼마나 중요한 뭐라 그럴까 이름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요번에 공천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결국은 어느 계파에 속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공천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오늘 민주당 공천 결과를 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홍영표 의원 탈당한 부평을 그리고 또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한 서대문 갑이거든요. 네. 이 지역에서 공천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글쎄 뭐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쉽게 예상할 수 없는데 어쨌든 부평을은 이동주 의원하고 그다음에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붙습니다. 예. 박선원 차장도 사실은 정치신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저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거의 친노 일원으로 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누가 이길지는 감히 뭐 우리가 그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용인갑도 마찬가지로 군인 수군하고 이상식 그 총리실 민정수석 그리고 이우일 전 그 당협 위원장 대리죠. 원래는 이 이화영 전 의원 지역구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돼 있어서. 이 지역도 상당히 어떤 권인숙 의원이 좀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만은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군데 또 뭐 청주도 있죠. 그 두 군데 세 군데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마 치열하게 서로 간에 경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서대문의 경우에는 전략기구라서 저도 투표를 했어요. 그게 제가 권리 당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나다 순으로 되니까 오히려 뒤늦게 그 빠졌던 새로 들어온 그분이 가나다 순을 맨 앞부분인데 쟁점은 그분이 만약에 될 경우에 상당히 당내 파장이 있을 것 같다. 말하자면 대장동 말하자면 정부실장의 변호인이었다는 분이 새롭게 들어왔을 때 그분이 만약에 후보로 확장됐을 경우에 상당히 논란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해 주신 이 서대문 갑 같은 경우에 지금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뭐 김규현 변호사, 김동아 변호사 이 3인 경선이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그 청년 전략구라 해가지고선 처음에 3인은 그 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이 김동아 변호사인가? 예. 이 사람이죠. 그 소위 대장동 변호사 그리고 정진상 씨를 또 변호했다 그러든가 그래가지고 이게 그 교체가 되니까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교체를 했다라고는 하나 결국은 이번에 이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변론과 관련해가지고선 상당히 순항을 했던 변호사 출신들이 많아요. 물론 경선에서 안 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 자체도 지금 민주당 내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부평을이라든지 부천을이라든지 화성정과 같이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현역 출신 의원들이 컷오프가 되면서 민주당계의 후보가 지금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요 지역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되거나 아니면은 소위 뭐라 그럽니까? 재배치 해가지고 지금 전략 공천으로 지금 가는 또 그 현역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결과는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요번에 이 공천은
누가 보더라도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명계라는 그 어떤 뭐라 할까 레이블이 굉장히 중요한 공천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오늘 이제 민주당이 공천 결과도 발표하고 또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여는데 여기서 이제 선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거든요. 지금 대외적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몇몇 계시잖아요. 네. 사실 뭐 예찬 그 전 총리께서 당대표나 상임고문 맡고 계셨는데 정합성으로 보면 그분이 제일 우선순위가 있지 않느냐 보여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김부겸 총리, 예. 그다음에 이탄희 의원, 또 유시민 전 장관도 거명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은 당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찬 또는 김부겸 또는 정세균 이렇게 전 총리 급들이 아마 제일 많이 연명이 되는데 이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셔 좀 본인이 좀 고사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그 김부겸 또 김부겸 총리는 또 조건을 걸었잖아요. 조금 당이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그 조건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이탄희 의원은 말하자면 개혁성, 상징성 상대적으로 보면 저쪽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선대위원장이 되실 분이 73년생이란 말이에요. 이제 한동훈 네. 비대위와 비교해서 너무 이해찬 총리가 되면 상대적으로 뭐 20, 30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올드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이탄희 의원이 문제되게 됩니다만은 본인은 마이크 앞에서 고사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김부겸 또는 이해찬 중에 골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선대위원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나 이해찬 전 총리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공천 잡음이 엄청 심할 때는 좀 발언을 아끼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그럼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발언들 주로 할까요? 주로 이제 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얘기를 또 가열차게 내놓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위 심판 벨트, 국민의힘에서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반도체 벨트를 얘기하자 이제는 정권에 대한 심판 벨트를 얘기하면서 몇 가지 쟁점을 찝어가지고 네. 지금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야당이 이렇게 그 뭐 비판을 하는 게 야당의 기능이기는 하지만은 적어도 어떤 수권 정당, 대한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려면 현재 국민이 가장 아파하고 지금 그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고 있는 경제라든지 또는 지금 의료 분쟁 관련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안 벨트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제 이 공천 파동을 해갖고 사실 당내의 지지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나눠져 있습니다. 과연 김부겸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을 맡을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를 든다면 이해찬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워낙 그분이 총선의 귀재이기 때문에 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쪽 진영의 어떤 구태의 표상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굉장히 힘이 되겠지만은 이미 완전히 친명 횡재, 비명 행사시킨 마당에 얼굴 마담이란 표현은 뭐하지만 그렇게 얼굴로 선대위원장을 한다 그래가지고선 과연 그 지난 몇 달간의 그러한 모습들이 한 번에 불식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계속 비판을 이어가리라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좀 행보를 보면요. 뭐 앞서 종로 선거 유세 현장도 그렇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천안을 찾아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좀 부각할 예정인데 뭐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그렇고 지금 찾는 곳마다 정권 심판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상황이 좀 비교적 지금 침체돼 있는 지지율 반등을 좀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이제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에 개입됐더라. 여러 가지 우리가
야당 지지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공격거리를 됐고, 이제 천안을 간다는 것은 신병식 차관이 지금 출마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국방부에 있어서 지난번 이제 여름에 있었던 어떤 그 수해 현장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 참사를 겪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최상병 문제라든지 또 여러 그런 부분들이 실정적으로 또 이번에 또 호주 대사로 가게 돼 있는 그 장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현 정권에서 말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수사거리가 되는 말거리가 되는 이제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찾아 나서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또 아산이나 이쪽 천안 지역이 뭐 갑을에 따라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우위한 지역이 있고 열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표다지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십니다. 예. 예. 지금 그 심판과 관련해가지고는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거를 주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공천과 관련한 그 쟁점들을 일단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그런 비판과 관련해서 그 중도층이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의식을.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번 선거는 그 정권의 중반기에 일어나는 총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현재의 정부를 중간평가하고자 하는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또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게 기호 몇 번을 받느냐인데 특히 소수신당들은 현역 의원 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기호가 결정이 되잖아요. 개혁신당이랑 새로운 미래가 지금 내석으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앞번호를 받으려면은 현역들을 빨리빨리 확보를 해야겠어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줄어들어서 굉장히 그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사람을 현역 의원을 더 충원한다 해서 그게 얼마나 새로운 모멘텀이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되면 현역도 잘 안 가려고 할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을 조국 혁신당이 느닷없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지금 독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딜레마에서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은 자칫하면은 그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의 구성원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 위상 내지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 확보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 그럼 이 딜레마를 좀 탈피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글쎄요, 이제 뭐 그 어떤 방법 자체는 어찌 보면 자기 당의 지지율이 높아져서 지금 경선에 참여했든 참여하지 않았든 그러니까 현재 출마를 하든 안 하든 현역이 많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준석 신당으로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자리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탈당해서 현역이 이준석 당으로 갈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히려 개혁신당이 매우 불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하고의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조국 신당은 아직 한 명밖에 없지만 새로운 미래의 이준석 뭐라자면 이낙연 전 총리의 호남에서의 이낙연 총리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현역들도 조국 혁신당을 갈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경쟁 싸움이 있고요. 자유통일당이 이제 지금 황보승이 의원이 한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이라도 갖고 있으면 아마 이번에는 한 그 전체 정당이 한 3, 40개 이상 되기 때문에 앞선 번호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기 진보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가 현재로서는 녹색 정의당이 돼 있는데 그 의석들을 말하자면 새로운 미래가 두 명 더 빨리 충원해서 여섯 명, 일곱 명으로 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러니까 같은 동수가 되면 사실은 이제 추첨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쟁탈전이 치열하고 아마
새로운 미래가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비례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야도 어쨌든 위성정당을 창당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앞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좀 국민의 미래에 10명 안팎의 현역 의원을 좀 보낼 예정인데 비례대표 좀 의원을 중심으로 조율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선 포기나 좀 낙선한 의원들이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능성이 많죠. 네. 여태까지 자기 공천 떨어져도 말을 안 하고 있는 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 정당으로 어차피 합쳐질 거라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는 안 가겠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뭐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식의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원래 있던 정당에서 옆으로 가서 번호 만들어 놓고 다시 나중에 합쳐지는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4번을 원하기 때문에 4번, 또 민주당은 3번 원하니까 3번 하겠지만 이런 거가 굉장히 한국 정치에 있어서 얼마나 후진적이냐. 다른 나라가 알까 봐 오히려 민망할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새로 국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부터 손을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거의 대부분은 뭐 동의를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일부 의원은 또 제명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적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부감이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공기관의 뭐 대표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래가 뭐 소위 거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 잘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정말 비례대표라고 하는 의석 자체가 국가가 또 지역구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청년과 여성 장애인 또 국가에 필요한 과학자라든지 어떤 전문인들을 수급하기 위한 제도인데 전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오늘 정치권 이슈들 정옥임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